저희 이봉규 TV에 고정 출연했던 서정욱 변호사가 글을 보내왔는데요. 저 혼자 보기 아까워서 여러분하고 같이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은 윤석열 법치수호의 거대한 방파제가 되라 이런 제목인데요. 그대로 읽겠습니다. 채널A 기자 수사와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추 장관이 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수사 결과만 보고받으라고 지시하자 윤 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며 전장이 여야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본 사건의 본질은 과연 수사권을 무기로 한 강요죄의 검언 유착, 검찰과 채널A 인가 아니면 범죄자와 어용 언론이 합세한 공작의 권언 유착, 여권과 MBC 인가, 집권 여당의 윤석열 찍어내기인가 아니면 윤 총장의 측근 감싸기인가. 필자는 서정욱 변호사죠. 이번 사태의 본질을 살아있는 권력에 성역 없이 파헤치고 있는 윤 총장을 어떻게든 찍어내려는 여권의 반법치, 반민주주의 광란으로 본다. 따라서 그 전적인 책임도 문 대통령, 추 장관을 포함한 집권 여당에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형사 피고인인 조국, 최강욱, 황운하 등이 재판 상태인 검찰을 향해 법정 밖에서 역모, 쿠데타, 파쇼 등 생경한 단어까지 써가며 나를 세우는 것은 도둑이 포조를 공격하는 적반하장의 극치로 본다. 첫째, 추미애는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제소자에게 특정 인사의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한 여러 증거가 제시됐다고 했다. 그러나 녹취록에 따르면 기자가 여권 상대 로비 수사를 언급하자 한 검사장은 거듭 나는 관심 없다고 했다. 기자가 제소자에게 편지를 써놨다고 하자 말을 끊으며 바쁘니 방에서 나가달라고 또 했다. 이것이 어떻게 강요죄의 공모인가? 무엇보다 제보자 측은 기자를 만난 날 소셜미디어에 이제 작전에 들어간다. 부셔봅시다. 윤석열 개검들 크크크 라고 쓰기도 했는데 이것이 과연 강요죄의 피해자가 취할 행동인가? 강요죄의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어 의사결정과 활동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이 확고한 판례인데 오히려 제보자 측이 기자를 협박하고 있지 않는가? 결국 본건은 기자의 말처럼 정치권력과 사기꾼 이에 부안해동한 언론의 합작품 제2의 김대엽 사건의 다름 아닌 것이다. 둘째,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은 원래 검찰총장을 완충지대로 하여 정권의 부당한 수사 개입을 막기 위한 장치다. 만약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제한 없이 지휘한다면 검찰은 행정권에 벌린 팔로서 결국 정치권 한목적성의 대리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입법론적으로 폐지 의견이 다수이며 행사하더라도 최소한에 그쳐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일본은 최근 60년간 사례가 없고 한국에서도 단 한 차례만 있지 않았는가. 또한 역대 정권에서 거의 예외 없이 검찰이 대통령 가족과 측근, 심지어 대통령 본인까지 수사했지만 지휘권을 행사한 적이 없지 않은가. 그런데 추미애는 벌써 두 번째 수사 지휘를 하며 검찰총장을 마치 똘마니 다루듯 한다. 검찰을 권력의 충견을 넘어 애완견으로 만들려고 한다. 추미애는 지금이라도 검찰총장이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검찰청법 12조는 총장의 수사 지휘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위법한 지휘를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어떻게든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여권 일각의 광란적 행위로 법치가 무너지고 국가 형사 사법권이 능멸당하는데도 문재인이 수사 방관하는 것은 법치 파괴의 공범으로 볼 만큼 중대한 문제다. 불법 앞에 침묵은 사실상 동의에 의미하기 때문이다. 법치 파괴의 추미애냐, 법치 수호의 윤 총장이냐, 문재인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도 문재인 목임은 당연하다. 부디 윤 총장이 현행법상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오로지 검찰총장의 인격과 소신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음을 깊이 명심하여 의연하고 원칙적인 처신으로 법치수호의 거대한 방파제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재인이라고 제가 호칭을 생략한 건 제가 생략했습니다. 추미애도 쥐의 직책을 생략한 건 제가 생략했습니다. 글에는 직책이 있었지만 저는 직책을 붙이기 싫어서 그것만 제가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글을 깔끔하게 썼기에 그대로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너무 육하원칙에 의해서 법적으로 쫙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도 많은 이렇게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서종 화이팅! 빨리 다시 방송에 복귀해 주기를 희망하면서 자, 윤석열 총장 화이팅! 보내버립시다. 용기를 내세요. 마지막 찬스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가. 국민도 가지만 그건 뒷일이고 당신이 간다니까. 내가 이번에 칼을 못 쓰면요. 당신이 되치당해서 당신이 칼 맞아요. 아, 그거 왜 몰라요. 타이밍입니다. 요 타이밍 놓치면 천추의 한이 될 것입니다. 화이팅! 마칩니다.